딱 그 부분이 눈에 보여요. 침을 놓듯이 딱 눈에 보여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극을 시켜만 줘도 엄청 좋아지세요.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몸도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정신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이네요. 당연하죠. 인기 무당 필라테스 강사 자오련이기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수련신공 자오련입니다. 선생님 지금 직업이 두 개잖아요. 네. 뭐라는 거죠? 필라테스랑 신제자예요. 그나마 선생님이 애동제자시고 네. 그것까지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도 같이 하고 있으신 거죠? 네. 그쪽 그 일을 하다가 이 사람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 뭐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도 모르게 점이 나온 적도 있으세요? 아니요, 그렇진 않아요.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. 그게 가능해요? 네, 네 그냥 해오는만 보는 거고 저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약줄이 세다 보니까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재활이 많아요. 뭐 디스크 뭐 이런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손으로 이완을 시키고 이제 운동을 시켜요. 그러면은 딱 그 부분이 눈에 보여요. 침을 놓듯이 딱 눈에 보여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극을 시켜만 줘도 엄청 좋아지세요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필라테스를 하실 때도 네. 할아버지의 도움을 당연하죠. 받아서 네. 어떻게 보면 신점 필라테스네요. 근데 회원들은 몰라요? 모르죠. 신기하네요. 네.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선생님이 점사를 어떤 식으로 보시죠?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요. 전화하고 방문이고.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나 이름 이런 거 없이? 아예 없이 그냥 바로 네. 점사를 보시잖아요. 네네. 신점을 볼 때 네. 그러니까 신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네.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그게 이 제자분들마다 다 틀려요. 뭐 화경으로 확 지나가는 장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들린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건 사실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신령님의 말씀은 단순히 짧아요. 거기에서 우리가 좀 살을 조금은 붙여야 되는 거 맞아요. 근데 저는 좀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목소리 듣고 이 사람의 기운 그런 걸 느껴서 막 나가요. 그러니까 저는 신령님이 그냥 나온 대로 막 제가 뭐 이제 생년월일 이런 거 성함도 모르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막 말을 하겠어요.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뭐 이제 제가 믿음직스러웠으니까 몇 달 뒤에 오시겠죠. 그렇죠. 저는 치매처럼 몰라요. 쉽게 말하면 선생님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렇죠. 제 생각대로 말하면 그냥 뭐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죠. 모르죠. 그 사람의 못 맞추는 거죠, 저는. 그러면 이게 신령님이 실렸을 때의 느낌은? 제가 무슨 이제 맞는 말을 했거나 뭐 이렇게 되게 신가물이 세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 머리에서부터 쭉 전달이 와요. 엄청 전달이 심해요. 저는 방울부채 이런 거를 안 들지만 방울부채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방울을 막 흔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. 집안에 누구 이제 이렇게 저처럼 신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. 신기하네요. 네. 그 선생님은 전화조사가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. 네네네. 전화조사로도 그냥 아예 전화 받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말하시는 거예요? 전화 받으면 그냥 대충 뭐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영이 뜨기 시작하죠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뭐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셨네요?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슬 영이 떠요. 신기하네요. 그럼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몸도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정신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이네요. 당연하죠. 선생님 말씀해주세요. 선생님한테 오면은 뭐가 장점인지? 저한테 오시면 일단은 몸도 건강, 마음도 건강, 정신도 건강해져요. 왜? 인기 필라테스? 왜? 인기 무당 필라테스 강사 자오련이기 때문이에요.